지금부터 해결사 김견희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김포와 같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고통인 교통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신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당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당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지역 재선 국회의원이신 홍철호 김포시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세풍 경기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민찬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혁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성석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종우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수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주 김포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와 국토부 등 정부 참석자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최재영 금빛누리 시민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선인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소에 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뭐 정기국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민생 현장을 찾던 것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를 하면서 오늘 김포시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조금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그 대신 늦게 찾아뵌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를 생각하면 출퇴근 고통,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특히 그 뭐 김포 지역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용어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이 이름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한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포를 골드라인이라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됐는지 여쭤봤더니 이게 풍요로운 김포 평야 그 황금들녘 그걸 표방하면서 색깔도 황금색으로 칠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뭐 그 평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김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골드라인으로 지은 것 같은데 내용이 김포 골드라인 내용이 별로 골드스럽지 못해서 한편 이름이 부합하게 걸맞게 뭔가를 조금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 혼잡도가 200% 중후반에 뭐 육박한다 그런 그 논란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올 초에 정부하고 지자체 합동 TF 구성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 단계별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버스 승용차로 개통, 시내 셔틀버스 승차 안전인력 배치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포가 팽창하는 만큼 또다시 혼잡도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초부터 아마 저기 그 다시 밀집도가 올라간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책을 찾아야 김포 시민들의 안전도 생활도 좀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스 정찰하는 것도 문제의 해결 방법이겠지만 역시 그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결국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느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뭐 이게 그 골드라인 운영회사의 김포 골드라인 정선희 대표님을 포함한 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미 조금 이게 그 자동차가 빨리 들어와서 내년 6월부터 아마 좀 더 6편성 11량 열차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조금 빨리 6개월 당겼다고는 합니다만 역시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실제로 조금 타보니까 좁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수요 분산을 위한 5호선 연장 이것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전문가들과 지자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간 합의안 도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당에서 점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교통이 아마 최고 1순위 우리 국민들의 민생 아니겠느냐.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통학이 워낙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힘겹게 일터로 나가야 되고 학교 나가고 또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너무 그렇게 교통 때문에 힘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병수 김포시장님 계십니다만은 김포시장님께서 꼭 이 김포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이 워낙 강하게 오셔서 오늘 당 지도부 이렇게 같이 왔고 또 우리 홍철호 우리 그 김포을 당협위원장님 전직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박진호 김포 갑 당협위원장님 제가 김포를 몇 번 다녀갔습니다만은 김포에 대한 애정이 워낙 깊으시고 저보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뭐 빨리 안 온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또 우리 최재영 회장님 또 서영배 위원장님께서 시민들 대표해서 오늘 좋은 그 여러 가지 제안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목소리를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더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김포시의원 여러분 또 오세풍 경기도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출직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김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포 시민들께서 12년 만에 김포시장을 바꿔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저는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정책위 의장님 사무총장님 와 계신데요. 우리 같이 숙제를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온 것이어서 같이 듣고 가면서 깊은 인상을 머릿속에 딱 심어놓고 이걸 우선순위에 머리에 딱 새겨놓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당대표님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석준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해병청년부대에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새롭습니다. 예, 반갑고요. 예, 이곳 김포는 한강과 아라뱃길 그리고 서해바다로 둘러싸인 가장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금포, 김포 예, 풍요로운 동네인데요. 오늘 이 좋은 아름다운 도시가 조기에 이게 인구가 급속히 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살기 좋은 동네의 격에 맞지 않게 광역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포 이번에 골드라인 우리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급증한 교통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장 어쩌면 경기도 중에서도 현안 아주 그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예, 유희동 정책위장님과 또 이만희 사무총장님과 함께 직접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김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들어보시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시승도 해보시고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잘 또 반영해서 우리 그 경기도 그리고 또 특히 김포의 이런 현안 문제 해결에 우리 민생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적극 챙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우리 김포 그리고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 우리 저 지난번에 정책위원장님 사실 같이 도와주셔서 경기도당에 광역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수도권의 각 우리 도시별 현안 문제를 취합 중했습니다. 우리 또 당대표님께서 오늘 그 첫 또 이런 현장을 찾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포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겠습니다. 브리핑은 김병수 김포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오늘 저 해결사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김포시 주요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김포시의 현안, 그 다음에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사실 1998년도에 시로 승격한 이후에 25년 만에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올해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인구 구성을 보시면은 실제 50만 7천 명 중에서 20대, 30대, 4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도시의 평균 연령대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신도시 지역은 지금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도 또 중국적으로도 굉장히 젊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 형태를 보시면은 59%가 자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평균보다는 한 8% 높은 정도로 수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한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아파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2004년도에 여기 김포 첫 1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이 신도시 교통분담금을 지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중에서 LH가 낸 김포 신도시 주민들 교통분담금이 1조 2천억, 그걸 김포시가 3천억을 부담을 해서 1조 5천억 전액 민자로 지어진 철도입니다. 그 당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노선은 23.6km에 역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역을 약 한 3분, 뭐 3분에 30초 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저 한가 낮 시간에는 비첨도에 한 6분으로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포 양평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한 3분, 5분 정도에 그 주파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골드라인의 수요가요. 저희가 처음에 8만 8천 명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거의 일 수요 평균은 다 도달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 그 도시철도는 이 용인이나 의정부보다는 한 두 배 정도 그 많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수요는 다 충족을 했고 최근에 2003년도 올해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이 저 촌담률이 약 22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하고 버스를 70번 버스를 7개 노선 47대를 투입해서 현재 약 한 2,600명 정도를 버스로 이렇게 그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혼잡도가 210% 정도, 그 다음에 좋을 때는 한 200%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9월 달 되면서 다시 2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버스의 인원은 2,600명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철도의 이용객이 11,000명에서 13,000명 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철도가 한가해지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김포에 지금 수만 명의 대기 수요가
다시 김포 도시철도 유입되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만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 골드라인의 탑승객 13,000명 중에서 대부분 81.5%가 다들 서울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또는 부천, 이 고향 파주 쪽이 아니라 전부 다 서울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그 도시철도 10개의 승객들 중에서 분산되는 되지 않고 대부분이 김포공항에서 다 탑승을 하고 하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라인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올 초부터 저희가 했던 그 정책들이 70번 버스라고 해서 70번 A, B, C, D, E 5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 투입하고 있고 서울에서 서울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동행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녹버스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저희에게 또 투입을 해서 실제 7개 노선에 47대 근데 47대가 1일 약 한 두 번씩 순환하기 때문에 실제는 한 70회 정도 아침에 출근 시간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번 정도 운행을 하면서 승객들이 약 한 2,600명 정도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항 가는 길에 원래 버스 전용 차선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서울시가 1개월 반 만에 아주 신속하게 이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해줬고 그러면서 이 버스가 약 한 9분 정도의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2,600명까지 늘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이 또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한 정비가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전동차를 12냥, 6편승 12냥을 정차 사업을 시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10억 정도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6월 달에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약 한 편승당 보통 한 제가 300명, 맥시멈 200% 잡았을 때 300명 정도 탑승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 순환하는 걸 봐서 약 2, 3천명 정도 수송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부 버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수륜 양육 버스도 지금 조금 추가적인 작업으로 정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이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철도 같은 궁극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애초에 그 작년 11월 달에 여기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선제 조건으로 저희 시가 이제 금폐장 여기에 있는 금폐장 서울 금폐장을 이제 처리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이걸 처리하기로 저희가 동의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팩트 시티 광역 교통 대책으로 이 5호선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이 오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인천시가 이제 기왕 지나가는 길이라면 인천시를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도록 요구를 해서 이 노선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인천시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지하철 5호선은 기본적으로 급행철도입니다. 간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30km 가까이 가는 길을 계속 서게 되면 자주 서게 되면은 여기서 도시철도로 공항 가는 것보다 5호선으로 공항 가는 게 더 느려버립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5호선의 경쟁력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광역철도라고 보고 여기 중간에 좀 적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게 완행철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철도의 기본적인 계획 예산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교통분담금으로 짓습니다. 1조 6천억 정도를 확보해서 여기를 국비로 보태서 짓게 되는데 이분들의 편익이 여기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노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익이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이제 이 문제는 인천시의 노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5호선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태초에 2018년도에 서울시가 용역 발표했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노선을 정부안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노선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것을 정부 원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타당한 이유 없이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 뭐 조만간에 이 노선을 좀 빨리 확정을 해줘야 우리 시가 이제 이 5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래도 도시철도가 혼잡하더라도 전대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희망이 없으면 도시철도 혼잡도를 못 견뎌 나갑니다. 그래서 꼭 노선 확정을 좀 빨리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하시는 것 저희 김포시 안으로 꼭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이슈가 되고 있어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리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경기 남부 남도의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남도가 있으면 김포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도의 경우에 시나 광역도의 경우에 이렇게 멸경지 이제 경계가 떨어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북도에 들어가더라도 김포시는 사실 이렇게 한강과 여기 또 칠척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칠척이 있어서 이 교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강 다리 하나 있습니다. 일산대교. 돈 내고 다니는 다리. 그래서 이 김포시와 고양 파주가 이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어디로 가냐면 다음 넘겨보세요. 김포는 서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나 구성 모든 이동이 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이 지역의 강서구 양천구도 사실 예전에 김포 땅이었고 그래서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김포의 주민들의 지리적으로 또는 지금 상황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해서 주민들도 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이 이제 만약 김포를 안게 되면 이쪽 서해안을 항구를 개발할 수 있고요. 서울의 이익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가 여기서 끊기고 있는데 이 하구에 대한 르네상스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강을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김포가 여기에 지금 가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서울의 개발지를 여기 있는 김포의 땅을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김포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기남도와 북도는 사실 이질감이 있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가 서울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님께 김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당 대표님과 김포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병수 김포 시장님께서 건의문을 당 대표님께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는 귀한 자리를 해주신 김포시 시민단체 그 대표님들의 말씀을 청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금빛누리 시민연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김포로 찾아준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 그다음에 유동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당의 송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실 많이 뵙고 싶었던 우리 강희엽 대공위원장님, 사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송석진 우리 도당 위원장님이 예전에 김포하고 인연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옛날에 89년부터 92년까지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홍철희 위원장님이 저보다 선배고, 그 다음에 우리 박진우 위원장이 후에 있건데, 그리고 이제 군대 사실은 2010년도에 다시 김포를 이사로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같이 이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한강 신도시와 개발 과정까지 쭉 지켜봤고, 그동안에 이제 김포가 어떻게 발전한 과정도 지켜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저희 회사가 광화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 하루에 3시간, 4시간 출퇴근하면서 겪었던 이런 애환들,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고달프고 간절한 이 소망인 것을 가감없이 오늘 전달하려고 찾아뵙습니다. 다소 이게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언짢을 수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우리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우리 김포시 현안이 아마 교통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그 중에서도 5호선이 하도 이슈가 되는데 이게 아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설명도 하셨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근데 왜 그러면 단계적인 대책을 내놓고 버스 정차하고 했는데 왜 다시 쏠리냐?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용자 측면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그 이용자들이 마고 일자리가 있는 여의도, 상암 그리고 강남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김포공항에 가서 5호선을 환승하든지 공항 철도를 하든지 9호선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버스 정차를 하고 해도 뭐 올림픽도로 막히죠. 그러니까 정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단기적으로 1시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혼잡되고 높아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의사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금단 시도시가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올림픽대로 저도 자차로 가끔 가려면 6시부터 차가 막혀서 엄청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버스나 이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골드라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방제했지 않습니까? 뭐 잘하면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못하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치는 내용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경험을 비춰보면 집권당으로서 정책적인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뭔가 도출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우리 옆에 우리 세무기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21년도에 작년에 우리 GTXT 이거 이런 활동하면서 할 때 사실 그 당 때 여당 민주당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회의까지 다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결국 시민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 결국 발만 언전 이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5호선은 우리 홍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자비까지 써서 용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추가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 과정을 보면 예전에 저희 골드라인이 이게 아마 건설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가서 사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원희룡 장관님도 오셨고 전 뭐 이성애 위원장님, 환경위원님 계시지만 결국 그런 과정들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달라지고 일정도 딜레이되고 그리고 하겠다고 뭐 집권 중재해서 노선 합의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를 정부나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도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의 모습은 어디도 안 보입니다.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감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저희 시민들을 볼 때 너무 이렇게 답답하다고 지금 일만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오히려 절망이 바뀌는 이런 형편이 바닥 민심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정책이든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비용이 추가로 더 들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회비용, 사회비용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아까 시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년 11월 11일 날 이게 김포 제2한강시도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5호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타이밍 놓쳐버리면 결국 27년 분양하고 30년에 첫 입주인데 그러면 그때 4만 6천 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현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게 하루하루 이게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정말 이런 거는 뭔가 다른 특별한 대안을 세워서 이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런 간담회나 물론 이제 당 대표님 이렇게 오신 거는 처음이지만 그동안 이제 다른 간담회 이렇게 해보면 그냥 당연히 이제 의례적인 요식행위 아니면 사진 찍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의견을 전달하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성과로 나타나서 바로 이게 시민들이 우리 생활에 변화하고 생활이 나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지난 대선하고 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랑 김병수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 발전 위해서 두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개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국토부 장관, 대강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아직도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감보다는 좀 원망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내놨던 공약들이나 이런 대책들이 성공형이 아니었냐 하는 좀 그런 절망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커뮤니티에도 오늘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백날 논의만 할 거냐 진짜 제대로 된 좀 일정을 내놓아라 이런 목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께서 이렇게 멀리 김포까지 오셨으니 이 같은 시민들의 절망을 좀 희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이기 때문에 중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대책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굴드라인하고 버스 확충하고 버스 증차나 도로 확충 등이 있을 건데 모두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현재 예산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산 지원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서울 편입이 새로운 화두로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환영은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 가능성을 좀 구체화할 계획이 좀 있으실까 이렇게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오셔서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현장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엊그저께도 저번 주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피크타임에 같이 한번 타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얘기가 5호선 연장 노선과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대광위에서도 굉장히 절박한 그 심정으로 그간에 제가 이제 김포시장뿐만 아니라 인천시장님도 여러 차례 면담도 하면서 이거 같이 이제 이거를 합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게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 합의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합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쪽 기관에서 대광위의 중재 안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한쪽에 이제 결론이 나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혼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양 지자체장님께서 또 같은 정부 여당이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전문가 집단하고
양측 간의 그 실무진하고 같이 이제 PF를 구성해서 1주, 2주 간격으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 이전에 빨리 그거를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지금 목표로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연말까지 만약에 또 합의가 안 된다면 이제 별다른 또 이제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뭐 정책위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또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선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당장 예탐 연재부터 지금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노선이 먼저 선임이 그 노선이 돼야 그다음에 예탐 연재를 요 노선 갖고 할 거냐. 사실은 예. 이거는 예탈 것도 없이 뭐 뻔히 보면 뭐 되는 건데 그 예탈한 절차를 거칠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선이 확정되면 제 생각에는요. 예탈 그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수요를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노선이 선정되는 대로 예탐 연재하는 건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원래 예탐 다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반드시 단축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예탈 연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당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원래 5선이 이게 지금 5선 연장이 만들어진 게 김포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천이 지금 거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뭐 지자체가 어차피 또 뭐 이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더라도 대강위가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표결하시든지 뭐 위원회에서 표결한 사례는 잘 없나요? 워낙에 이제 같은 방향이 이 문제는 지금 인천이 제일 급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포가 급한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매우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당에서도 인천도 사실 지방 정부가 되면서 어떤 지방 정부 각종 허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협조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 분권제도의 또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또 인성광역시장은 저희들하고 같은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저기 인천시 관계자하고 좀 하신 다음에 잘 안 되면 제가 또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님? 5선 5선 관련해서 경기도가 좀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경기도는 김포시랑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막 입장 같을 게 아니라 좀 푸시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경기도 땅인데 경기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여간 이게 법률적으로는 하여간 이게 대강위를 거쳐야 되는 절차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인천시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챙겨보고 빨리 촉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량 구매 비용 지원 말씀이 있으신데 이건 아마 이게 법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것이 대강 현장이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그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 전국과 똑같이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뭐 이게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 이게 그 법이 현재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해 줄 것보다 해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게 운영자에게 시설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을 운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전국 지하철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 지하철마다 운영비용 지원해달라, 차량 구매비용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운영자가 오도록 돼 있다. 수익도 그쪽 수익이고.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막 지원들이 전부 다, 이게, 그래 되면 이 감당이 안 된다 해서 리젝트가 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조금 그런 측면이 다르다.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외를 넣자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빨리 좀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예외조항을 넣어야만 행정부처에서도 돈을 넣을 수 있는 안 그러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처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위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중에 자기가 어떤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지방정부 살림, 중앙정부 살림을 법률에 의해서 나눠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아까 좀 전에 서울시 편이 말씀하셨는데 김포시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인천 경기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주도하는 서울시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행정이 좀 중간에 서울시는 조금 관망하는 형태로 빠져버려 있는 그런 상태 같아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지자체를 연결되는 지자체는 조금 묶어야 되겠다 하나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건의하실 때 보니까 그 경기도하고는 일산 그 유료 도로인 그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 그 하나밖에는 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홍철호 위원장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 배려해달라고 벌써부터 그거 빨리 해결해내라고 그러시고 우리 박진희 위원장님도 두 사람이 막 하도 저를 졸라대서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와서 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그 이번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잘만 하면 뭐 그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 넓은 땅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2 판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서울의 전체적인 그 발전 이런 걸 보면 그 좀 편향되어 있는 것들을 좀 지정할 수 있는 남북 동서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아마 김포 땅이 확보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서권, 서부권에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뭐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인구 대비해서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시, 서울특별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김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상당수 아까 좀 전에 출퇴근 시간에 거의 다 지금 서울로 간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행정무용과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생활권이고 서울문화권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것 때문에 각종 이런 거 뭐 시설 하나 할 때마다 각 지자체끼리 뭐 협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을 누구든지 지자체장이 되면 자기 지역 먼저 챙깁니다. 그 주민들에게 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갈등들을 야기할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 생활권을 합쳐줘야 된다. 인천하고 생활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생활권도 지금 아니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도 뭐 김포시의회도 경기도도 경기도의회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그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의견이 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투표라는 방도 있고 시도의회 의결하는 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일단 거기에서부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하도록 현행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지방자치 원칙에도 맞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김포뿐 아니라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도시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변 도시들의 그 생활권, 뭐 통학권 그리고 뭐 그 직장과 주거지 간의 그런 그 통근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하고 같은 그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출발을 김포시에서 오게 된 게 하도 이분이 두 분이 닭달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김포시장이 12년 만에 당이 바뀌었는데 왜 이게 해결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김병수 열심히 도와주셨다 그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절차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호 여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임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당은 뒷받침도 하고요. 그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이건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를 사랑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두 분 지금 나와 계시는데 홍철호 당협위원장 박진호 그 위원장이 계신데 짧게 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딱히 아주 좋고. 네, 위로 이게 저 해결사라는 호칭은요. 집권당 여당 대표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 저 아예 대놓고 해결사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김포는 오늘 같은 기회를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그 대강 위원장님께 하나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대강 위를 제가 과거에 이제 행안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산파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 지시 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기능을 좀, 그 가지고 계신 권한을 좀 최대한 해 주십사. 논리도 분명합니다. 인천시 주장대로 하면은요, BC값이 0.84로 내려가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면 0.88입니다. 어차피 이거 예타 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밖에 없잖아요. 컴팩트 시티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도시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30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타 면제를 지금 해주셔도 공기를 따지면은 그거 벅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선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강이가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노선 갈등인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우리가 지난 우리 민선 5·6기 때 협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민선 8기 우리 당 시장이 와서 온전히 100% 석 달 만에 해결해낸 거거든요. 서울시장님하고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건폐장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인천시는 거기에 글자 한자 쓰자 그래도 안 써놓고 이제 와서 노선을 국자 형태로다가 이렇게 이거는 너무 우리에게 배려를 해달라는 정도여야지 주장하는 선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노선 확정하고 예타 면제가 조속히 발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관심하고 해결 지시를 하시는 바람에 차량 입고가 일찍 됐습니다. 그 점하고 그리고 4차 광역철도망 시행 계획에 포함시켜 주신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님께 김포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편입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향 파주 인천 서구를 포함하면 한 400-500만 정도 되거든요. 수상교통시대 하나만 놓고 봐도 한강 르네상스가 시작되면 수상교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수도 서울은요. 수도는 수상교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김포대교 밑에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계까지만 담수가 돼 있고 김포부터는 물을 채울 수가 없어서 지금 반쪽짜리 수상 저 강강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 대표님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거 다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어디로 가도 다 수도권입니다. 우리가 경기도로 가도 수도권, 서울로 가도 수도권, 수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재편을 통해서 서울도 이제
천만 도시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이 해야 될 일 많은데 김포하고 상생하는 협업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장님 와 계시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제일 존경했던 분이 유희동 의장님이신데 이번에 의장님 되셔서 제가 뵙고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보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대표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겠다 그러셨으니까 우선 우리 김포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소극적이세요. 안 하세요. 우리 당에서 먼저 정책위장님이 정책위 차원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좀 발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건의 법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김성원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김포가 북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그 발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진우 위원장님. 네. 네, 뭐 저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골드라인 관련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저희 풍무역에 와서 직접 타고 여의도까지 출근하셨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정말 이런 지하철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혼잡한지 몰랐다 놀라시면서 다 바로 가서 지하철 5호선 공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김포 시민들이 지지해줬고 그 지지에 이어서 교통 전문가인 김병수 시장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어서 우리 김포 시민들은 정말 진짜 정말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 분노를 이제 당대표님이 좀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중전철 없는 도시는 저희 김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민주당 시장이 아까 선거를 이용해서 골드라인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 시민들이 사실은 골드라인 탄생 자체를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분노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김포의 두 명의 국회의원은 국자로 가든지 직선으로 가든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국자로 가면 윤석열 정부 공격할 거고요. 너네 정부 바꿔줬는데 결국에 국자로 가지 않았냐. 근데 직선으로 오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5호선이 너무나 정치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구가 70만, 80만, 100만까지 우리 김포가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하철 5호선은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고 우리 당에서 지하철 5호선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70만, 80만 인구가 되면 또 지하철 5호선이 붐비고 또 혼잡률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9호선, 올림픽대로 지하까지 좀 선제적으로 우리 김포를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저희 국민의힘이 정책에 반영하여 김포 시민과 국민들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희동 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타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지금 당대표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연장 5호선 그 연장선과 관련돼서는 인천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가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이 논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간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